네, 반갑습니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90일을 살고 있는 우리 샬롬 교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중심으로 저번 주에 이어서 함께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며 살았는지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고 해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못했겠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내가 더 해야 되는, 더할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더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다른 어떤 변화가 생기는 일들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짧은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또다할수 없고 다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아마 2, 3주가 지나면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영광을 돌리는 삶을 반드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시간과 또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변화라는 이 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학교 떨어졌다고 시험 잘못 봤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라고 자기가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을 봤어요. 또 어려운 경쟁을 뚫고 직장에서 승진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못 되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일까요? 또 아니면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중한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인들에게 쉬쉬 하더라고요. 말하면 안 된다고. 왜 말하면 안 되냐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된다고. 정말 목사가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요? 나는 지금 굉장히 많은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목이 지금 잠겨 있고 코가 맹맹하고 약을 먹어서 비몽사몽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는지 잘 모르는 이 상태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 그런 불충한 목사가 된 거라고 아마 이 기준에 볼 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합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부끄러워합니다. 교회도 못 나오겠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 영광 가렸으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공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명확한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기도가 기록된 유일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로 예수님께서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읽었는데 이 5절 안에 영광, 영화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와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영광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이라는 말을 거듭 하신 이유는 이 영광,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이 영광이라는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분명히 사셨던 것을 우리가 이 기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이 17장에 기록된 거예요. 18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배신으로 인해서 잡혀가요. 잡혀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의 기도는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얼핏 보면 우리가 늘 하던 기도와 비슷해 보여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 나의 하는 모든 과업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표현이 예수님과 정말 흡사해 보여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영광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출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 성공의 영광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합격의 영광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하나님 내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 우리의 기도랑 흡사해 보여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찾아보면 결국은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러한 다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요? 1절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왜 그런지 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기도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전혀 다른 그런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아버지의 때라는 게 나와요.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때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이에요. 하나님 이제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나를 그 자리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달 남았습니다. 때로는 딜하죠. 하나님께 위협해요. 하나님 90일이에요. 90일. 지금 90일인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40일도 채 안 남았어요. 40일 좀 남았네. 그죠? 50일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50일 동안에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 다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을 구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우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의 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때를 위해서 영광을 놓고 여러분들이 달려간다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드린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한 그 다음부터는 전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흐름이 아니에요. 왜요? 로마 병정에게 잡혀갑니다. 세상에 로마 병정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지금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유다가 배신하고 로마 병정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그리고 많은 군중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면서 비난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누가 봐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예수님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그 소리까지 듣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모욕적인 소리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지금 어제의 기도와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무슨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자리예요. 전혀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눈금방금도 없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 날 펼쳐진 일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영광 다 가렸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사네. 저런.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유대인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군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미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3절에 나와 있듯이 2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도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도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까닭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부터 죄의 사망의 권세를 다 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런 이유로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갖는 관심은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 지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나와 있는데 2절 좀 띄워주세요. 센스가 있으면 2절을 띄워주실 텐데 예. 계속 2절을 하고 있는데도 예. 봐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라는 싹 빼는 거예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는 갈로를 쳐서 바깥으로 밀어버리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구절이 있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왜 권이라고 나와 있죠? 예, 권 개혁 개정에는 권세로 나와 있는데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다스릴 권세를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오병이를 일으킨 기적의 이유도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온 이유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특별히 눈먼 자,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도 단 한 가지예요. 이 권세를 행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권세를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문장은 싹 빼버리고 권세만 눈이 얼른 떠진 거예요. 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우리 이제 먹을 것 걱정 없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일으켰으니까 이제 우리도 한번 이 땅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을 피했어요. 그때마다 자기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런 것, 이런 권세들이 사람들에게 오인될까봐 걱정하시면서요. 항상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동떨어진 곳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거 보여줬지. 이게 너희들의 본질이 아니야. 이게 내가 진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며 영생이야. 거기에 너희들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한 채 그들은 여기에 이 땅의 영광만에 이 땅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라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관심 때문에 기독교가 오해되거나 또 편견이 생길 것을 염려하시면서 항상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세로 사람들이 놀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피하셔서 숨으셨고 그리고 병자들이 나았을 때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게 너희들 병난 것 때문에 영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오히려 오인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인을 할까봐 편견을 가질까봐 걱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된 거 이런 것에 자기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부자, 세리, 부자에게도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픈 자에게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도 예수님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소외된 자에게만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소외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졌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해집시다, 부자 되지 맙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럼 가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들의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들의 편이다 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이고요. 영생이 없는 자는 다 하나님의 그런 영생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대상들이지 누구의 편,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무조건 부자 편을 드는 것도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것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디를 치우쳐도 다 실수를 범하는 그러한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 또 작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무조건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특히 부자도 그리고 또 강한 자도 하나님의 그러한 영생에 필요한 대상으로 보셨던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평함과 균형 감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아니에요.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에요. 균형이에요. 균형.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균형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굉장한 균형 감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그 한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영생한 사람이며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절묘한 균형 감각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계신다. 하나님은 너무 막대하신다. 하나님은 너무 성경의 상식 밖의 일을 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절묘하고 오묘한 그러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천장을 보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24시간 365일 이 지구가 돌아가는 그러한 자연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오묘하고 철저하고 균형감각이 있습니까? 이런 균형감각을 누가 망가뜨려요? 사람이 다 망가뜨려요. 사람이 자연 파괴해서 이 균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자연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연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아요. 자연은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약자를 찾아요. 약점을 찾아요. 그리고요, 그 사람을 피해자로, 그 사람을 자기 정당성의 희생양으로 찾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말 균형감각 있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영생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영생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생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존경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영생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서 그 삶의 숭고함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그렇고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본받고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인도의 유명한 성자 선다싱이라고 알잖아요. 그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자기는 알 수 없다. 시크교였어요. 시크교. 시크교는 철저하게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난했었는데 성경을 불태우면서 당신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성경을 불태웠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처럼.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못 믿어서 내가 직접 나타났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피를 그 앞에서 뚝뚝 흘리게 했습니다. 뚝뚝 흘리셨어요. 누구 앞에서? 선다싱 앞에서. 그 이후로 선다싱이 확 변했습니다. 그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날 위해 흘리셨구나. 날 위해 흘리셨구나. 거짓말 아니구나. 참말이구나. 그러면서 선다싱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맨발에 성자라는 이름이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숭고하게 배우고요, 그 삶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결국은 십자가 때문에요.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결코 자신을 편협된 삶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이 여러분 삶 속에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경험이요? 십자가 사건이 다른 사람, 우리 디렉터에만, 우리 목자에게만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날 위해 예수님이 버리신 놀라운 사건이구나. 이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 이런 오해가 있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구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것이 보여야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보여줘요? 내가 보여달라고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책 막 불태워보실래요? 보여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깨달아지지 않던 그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선물을 하나님의 때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골고다만 바라보아서는 결코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골고다에서는 고난이고요, 수치고요, 그리고 아픔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골고다는 그냥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골고다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뭘 바라봐야 돼요? 골고다 위에 서 계시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서 계시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결코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님마저도 이해되지 않고요. 그 어떤 것도, 말씀도 이해되지 않아요. 그냥 감정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감정.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감정이에요. 속지 마세요. 영의 눈이 뜨고 온 우주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우주 안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골고다가 아니라, 골고다에만 내 시선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골고다 위에, 십자가 위에, 날 위에, 누굴 위해서? 날 위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눈이 열리는 겁니다. 날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구나. 날 위에 십자가시셨구나. 날 위에 피 흘리셨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온 우주에 되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사건을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온 인류를 다 묶어놓고 있던,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던 그런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다 한 번에 다 무너져버리고 깨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온 우주의 천지가 뒤흔들리는 엄청난 충격이 그 가운데 임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그 공간 안에 머물렀습니다. 충격이죠. 사건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완전히 허리가 꺾여서 더 이상 힘 못 쓰듯이 완전히 꺾여져 버렸습니다. 지옥문이 활짝 열려서 이제 모든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그 지옥문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멸망의 과정에 이제 멸망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어둠의 권세들이 다 종결되는 그러한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시점이란 말입니다. 모든 멸망과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다 끝장나는 그 시점에서, 그리고 천국문이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려있는 이 영광된 자리에서 사람들은요, 그 영광을 못 봐요. 십자가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못 봐요. 이제 끝났네. 제자들마저도 못 봅니다. 다 도망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못 깨달아요.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그러한 광경들이 내 안에 새겨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 굳게 닫혔던 천국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터 활짝 열려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며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제대로 알게 되면 구할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바라보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욕심낼 거 하나 없어요. 이걸 못 보니까 세상 영광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이들이 계속해서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된 그 놀라운 보좌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게 돼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가장 기쁜 사건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아빠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영광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 지구촌 곳곳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영광이 아닙니까? 이게 영광이에요.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 지구상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수많은 구원의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현수막 저기도 안 그려놨네. 이제는 이 배너도 막 이제 다 치워버리고, 예, 마지막이라고 막 다 치워버리고 그래. 이제는 예, 그래도 끝까지 변화의 삶을 사십시오. 변화의 삶을. 왜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하든, 출세하든 출세하지 못하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든 아니면 너무나 기쁜 일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희귀한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고 해도 그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잠시 잠깐 꿈같은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잡았지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신 것은 영생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모든 지구촌이나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런 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변화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귀한 영광이 없어요. 세상 영광에 매여 살면 이런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라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니라 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 사는 영광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집을 사는 것도 굉장한 영광이에요. 차 바꾸는 것도 굉장히 굉장한 영광이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TV를 딱 틀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차가 나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벤틀리. 벤틀리를 내가 좋아하거든요. 그냥 좋아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 벌면 사줘. 비웃지 말고 사줘. 정말. 아멘. 네, 세 명. 예, 지금부터 적금 버요. 예, 꽤 비쌀 거야. 8억 정도 할 텐데. 옵션이 다 들어가면 8억 정도. 옵션 뺄게. 알았어. 4억 정도. 4억 3천이면 옵션 빼고서 3도어로 할까? 그럼 좀 더 싸지는데. 그 벤틀리를 몰고 가는 그 연예인 같아요. 내가 볼 때 난 연예인은 이름을 잘 모르는데 연예인 같은데, 그 연예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차는 트렁크에다가 무를 실어도, 그냥 재래시장에서 무를 실어도 그 사람의 품위가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트렁크에. 그러니까 뭘 실어도 이 벤틀리 때문에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데, 그리고
무슨 옷을 입어도 벤틀리만 딱 타면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식당에 들어가도 벤틀리만 타면 이것만 타면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벤틀리만 타고 있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 그 사람 차 타고 온 것만 봐도 그 사람 어떤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막 봉고차 들어가면 호텔에서 막더라고. 호텔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저쪽 이쪽 라인 말고 저 뒤로 돌아가서 대라고. 봉고차 타고 가면. 근데 승용차 타고 가면 막 오라 그래요. 그리고 또 작은 승용차 타고 가면 또 와서 앞에다가 이제 어디 작은 차만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주차 공간이 있어요. 그거 세워놓고 한참 걸어와야 돼요. 호텔로 들어가려면은 그죠 한 5분 정도 이렇게 걸어서 막 뱅글뱅글 막 산 넘고 물 건너서 막 들어와야 되고 좋은 차 타고 가면 바로 코앞에다 대라 그래요. 그리고 문도 열어주고요. 그리고 차도 대줘요. 이렇게 차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품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차 사는 거 영광이죠. 뿐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출세하는 거 그리고 승진하는 거 합격하는 거 다 영광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가는 거 집을 사는 거 집을 짓는 거 또 먹고 마시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거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거 다 영광이죠. 다 영광이에요. 나가보리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영광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영광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문장을 잠깐만 묵상해보면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는 먹고 마시는 것, 집 사고 땅 사고 자식 낳고 기르는 것,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게 다 영광이에요. 그 영광까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땅의 영광이 너무 커 보이니까. 땅의 영광이 다인 것처럼 보이니까 하늘의 영광은 땅의 영광에 가려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거, 좀 더 큰 집, 좀 더 큰 차, 좀 더 큰 좋은 그러한 먹거리, 가구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케르케고르는 뭐라고 단정진 줄 아십니까? 참 의미 있는 말을 해요. 마차에 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차에 탄 부자. 마차에 탄 부자. 부자겠죠. 부자라 마차가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말이 명마라 빨리 달립니다. 막 달리는데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 아름다운 자연 또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 보고 마차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마차만 타고. 자기가 온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요. 마차에 몸을 싣고 마차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케르케고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소중한 영광, 정말 바라봐야 될 것. 바람을 쐬며 말을 몰고 있지만 부자는 불빛 때문에 바깥에 펼쳐진 하늘의 영광, 별들의 전경, 마부가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마차 안에서. 마차 안에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답니다. 마차에 탄 그런 부자처럼 안에서 이 영광, 마차 안에만 갇혀진 영광, 그 영광에만 갇혀져서 바깥에, 마차 바깥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부자. 이 부자가 나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마차 안에 가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마차 안에서 나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을 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될걸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못 보면 여러분 어떻게 맨날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 갈지어다. 근데 이런 이 영광에만 국한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인생 가운데 불행한 인생일 겁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뭘 잃어버리면 가장 고통스러워요? 나 예전에 지갑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것도 사례비 받아가지고 용돈 한 달 용돈 딱 넣고 그리고 지갑도 선물 받았어요. 내가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90일이 아니라 내 생에
좀 비싼 지갑 받아본 게 세 번 있는데 세 번 그 중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정말 비싼 지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싼 지갑은 가죽부터 달라요. 촉감부터. 예. 촉감이 와다 와다. 알지 뭔 말인지 그죠? 와닿는 지갑. 자주색이었는데 그 지갑 속에 지갑이 두툼해가지고요. 지폐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 수표로 또 현찰로 딱 바꿔가지고 넣고 난 다음에 안에 이제 카드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 당 내가 몇 년도냐면 95년도예요. 95년대는 핸드폰이 흔하지 않았어요. 핸드폰 흔하지 않았는데 저희 이제 제가 그 사고 나서 몸이 불편하니까 언제든지 만약에 혹시 불편하면 빨리 전화해서 병원으로 가라고 저희 아버지가 핸드폰을 사주셨어요. 그때 핸드폰 값이 자그마치 300만 원이었어요. 월 사용료가 한 내 알기로 3-40만 원 나왔어요. 근데 그 모토로라 그 핸드폰을 신형이었죠. 모토로라만 빨갛게 착 딱 제끼면 이렇게 놓고 그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딱 받으면 꺼지고 대신에 안테나 올려야 돼. 안테나 올려야 돼. 그 핸드폰하고 이제 한 달 용돈 들어있는 지갑하고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주머니 넣는 거 싫어하니까 축 처지고 이런 싫어하니까 들고 갔어요. 들고 가는데 할머니가 제 차 앞에서 무거운 그 다라를 막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마음에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 지붕에다가 핸드폰하고 지갑하고 딱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힘차게 들은 다음에 할머니 머리에 올려드렸어요. 할머니가 막 고맙다고 아빠 가실 인사하면 또 할머니가 시간을 서서 보내야 되니까 괜찮습니다 빨리 가세요 하고 이제 가시는 거 보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할머니 도와드려가지고 띡띡 문 연 다음에 딱 차 타고서 시동 부분 걸었어요. 차량 딱 틀었어요. 딱 틀으니까 차량이 딱 나오더라고요. 소리엘 주는 나의 그 있죠. 뭐죠 처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그 따라 부르면서 당시 소리엘이 짱이었어요. 뭐 마커스 이런 유도 아니었어요. 소리엘 CD만 막 엄청 갖고 다녔는데 제 차는 딱 틀면 소리엘부터 나와요. 소리엘. 그래서 막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막 그러면서 막 감정을 넣어서 막 가는데 대전에서 한 5분 달렸어요. 5분 달리고 난 다음에 막 머릿속에 해물 한 대 팍 때리는 그 느낌 알죠? 앗! 지갑과 핸드폰 급정거에서 끼익 섰어요. 서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지붕을 딱 봤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차 유턴해가지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달려보고 차 세워놓고 막 걸어가 보기도 하고 3시간을 찾았는데 예, 없어요. 와 그때 얼마나 내가 가슴이 찢었겠어요. 핸드폰에다가 한 달 용돈인데 여러분 넘니라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바라보지 말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아 정말 여러분들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어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 예, 사람 말고 사람도 쳐볼까요? 사람도 예,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 어떤 걸 소중하게 여겨요? 어떤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은 악기가 소중하겠죠? 그리고 또 보석들. 보석 소중하잖아요, 보석. 갖고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집에 다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없으면 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한 40억, 50억짜리 다 있잖아, 그런 거, 다이아몬드. 다 소중한 게 다 있어요. 귀한 게 다 있어요. 근데 그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거 잃어버렸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잃어버려봤기 때문에. 잃어버려봐서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어떤 마음인지. 근데 봐봐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뭘까요? 성경은 정말 소중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머물러요? 우리 마음에 머물러요. 근데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정말 소중한 건데, 정말 위대한 건데, 정말 가치 있는 건데 그 영광을 내가 잃어버렸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요?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소중한 거 아니죠. 정말 소중한 거 잃어버리면 가다가 급정 갑니다. 하나님 영광이 정말 소중하다면 가다가 서요. 오 주님
내 속에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 영광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 속에 하나님 영광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통곡하고 기도해야 될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장소가 어디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통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라옵니까? 아니죠. 전혀 감각이 없을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잃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없어질 돈도 잃어버리면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안타까워하는데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데도 우리가 잠 쿨쿨 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도 우리가 밥은 그렇게 잘 넘어간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목사님 조금은 힘든데요. 그냥 견딜만해요. 하나님 영광 잃어버려도요. 좀 견딜만해요. 좀 참을만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 어디다 두고 사는지 우리 잘 압니다. 제가 가끔씩 비상금을 숨겨놓은 데가 있어요. 요즘은 지갑이 다 메말라서 비상금을 못 숨겨둬요. 왜냐하면 다 꺼내 썼기 때문에 찾지 마요. 찾지 마. 생각 막 이렇게 머리 똥똥똥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어디 책 몇 페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없어요. 다 썼어요. 네, 집에 가서 뒤지지 마세요.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어디 두었으면 여러분들이 그 둔 자리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소중하니까. 그죠?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은행에 잔고를 여러분들이 은행의 잔고를 불리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저금을 했어요. 저금을 했는데 그 통장 여러분들 아무데나 막 방치해둬요? 아무데나 막 던져놔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아는 그 비밀 장소 그곳에다가 놔둘 거예요. 소중하니까 귀한 거니까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귀하고 소중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죠.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인식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 어디 있을 거야. 어디 있겠지 뭐. 없어도 그냥 그렇게 불편한 건 없으니까 지금 괜찮아요. 아니에요. 너무 그건 두렵고 떨리는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알아가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영생에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그렇게 귀한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 주시려고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라 그랬죠. 죄의 권세를 다 깨고 영생 주시려고. 이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어디 있는지 모른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서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는 아름다운 여정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목사님 정말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귀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이 다 충만하게 하나님 영광이 깔려 있어요. 그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연에 나가면 감동이 오는 거죠. 귀한 거예요. 자연을 보면 꽃을 보면 감탄사가 나오는 겁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그것도 가장 잘 드러내도록 창조된 피조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나타난 영광은 나이야 가라보다 또 어떤 설악산 단풍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나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그 존경하는 인물들과 함께 가까이 있다 보면 또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날 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래요.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피조물로 창조되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될걸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죄는 사해지고 또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듭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듯이 내 모든 육성이 십자가에서 죽게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십자가의 죽음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여러분 결단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게 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 그 창조의 그 원형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또 디렉터가 그리고 또 우리 목원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원형으로 제자리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는 결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올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돌아오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서 주님 만나리라. 예,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돌아와. 이 작거사. 돌아와라. 예.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그때 그것이 십자가 지는 길이라고 또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깨달아지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과 실패, 합격과
이런 소리와 상관없이, 이런 음악과 상관없이, 이 아름다운 연주가 흘러갈 때 이런 노이즈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이다. 언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변화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난 사람, 그 돌아간 사람, 그 변화된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 사람이 혹시 가다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된다면 그 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사람, 그 변화된 사람의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히 사세요. 자신 있게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본질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본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균형감을 잃지 않을 거예요. 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영광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과 만방의 모든 헛된 우상을 깨워버리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변화되어,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 우리 영영의 하나님께 날 만드신, 하나님께서 날 만드신 그 원형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오 주님 영광을 돌리세요.